모두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제1회 편의 증진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4월 10일을 편의 증진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사회 물리적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미를 새기는 자리,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편의 증진의 날을 기념하는 첫 번째 행사가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4월 10일 편의 증진의 날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편의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가 사회 참여에 불편함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간 데서 그새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 장애인 편의증진 유공자 표창, 그리고 기념사와 환영사로 이어졌습니다. 표창 대상자는 총 44명으로 분야는 편의시설 적합성, 기타 제도 개선과 권익증진, BF인증으로 나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회 물리적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이번 기념식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참석자들의 행사 참여를 돕기 위해 현장 영상 해설사, 그리고 소리를 전달하고 받는 보조기기인 송수신기를 10대 지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